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릴루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슬게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해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댁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 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여정을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 맺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한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신해산을두번 오릅니다. 첫 번째로 오를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여될 정체성, 즉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 것을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를 때는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를 위한 지침을 위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절입니다. 내가 예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보고 지금의 삶을 보면 힘듦이 있고 어쩔 수 없음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음을 보라라고,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왜 세중의 독수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또그큰 날개로 새끼들이 날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높은 상공에서 일부러 새끼들을 떨어뜨리고, 날수 있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날수 없고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독수리가 급하게 가서 그큰 날개로 다시 한번 새끼들을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여 결국에는 새끼들이 날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독수리로 업어 날르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오늘 독수. 독수리 날개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새끼를 보호하신 듯이 정말 우리도 그 날개로 보호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가 커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거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날개 아래 숨기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미새가 되어 그 날개로 아기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곱 시키시고 신해상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매일 살피시는 것입니다.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가 덮여지고 엎여진다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업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아침도 안전한 곳으로 주의 품으로 이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안전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너희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고 나눌 수 없는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제사장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돕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에 비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가 적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단 위에 오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남아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말씀을 나누기에 힘든 자인 것 같은 저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으면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으면 돼.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나, 그렇게 고민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송로님들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심을 경험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제사장으로 복을 나누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조카 중에 다섯 살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의 복이야.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야. 나는 복이야. 나는 나눌 수 있어. 엄마, 아빠에게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냐. 이제 아이를 놀린다고 너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무엇을 나눌 수 있어? 라고 다섯 살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진 게 많아. 그걸로 다 나눠줄 수 있고 사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의 다섯 살짜리 아이의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주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복을 나누라는 미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나누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또 의지하여 복받는 인생으로 궁유를 얻은 자로 궁유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옷을 빤다고 해도 입었던 옷이 새 옷처럼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더욱더 완전하지 못한 죄 짱아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좀화좀안 내고 잘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는 순간 더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옷으로만 갈아입는 자만이 성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 은혜로 복이 되는 인생, 우리의 손가발이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바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복받는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안전한 날개 아래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에게 아래 복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섬기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복된 인생 하나님 복이 되는 인생 제사장으로 삶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찌 보시는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이 되는 복이 되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이 오늘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정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으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나아가실 텐데요. 더 깊은 갈망으로 주께 나아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하나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혈이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보혈로 은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가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고 싶은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내가 입으려던 많은 옷들을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하나님 그러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옷으로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 것이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서